네, 안녕하세요. 빨간축구입니다. 오늘은 SD 바이오 센서, 공모 청약 어떻게 할 건지, 청약을 얼마 정도 받을 건지, 풀 청약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감내할 수준만 받아가지고, 손실 리스크만 어느 정도 감내할 건지, 그 정도만 계산을 해가지고 받을 전략이고요. 경쟁률이나 여타 상황이 좋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게 돌아가죠. 코로나 델타 변이 영향 때문에 시젠 주가가 급등했죠. 일단 시젠 주가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시즌 주가죠. 네, 뭐, 5월, 6월 10날, 59,700원 저점을 찍었다가,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그 델타 변이 영향으로 뉴스 몇번 나오고, 지난주 이번주 걸쳐가지고,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단기간에 뭐, 한40% 가까이 급등을 한 거죠. 공모 청약, SD 바이오센스 나온 게이 시점이었고, 그때 약간 계속 떨어지면서, 저점은 계속, 낮게 맞추면서, 크래프톤이랑, 크래프톤과, SD 바이오 센서가 거의 뭐, 공모주 악의 축에 비슷하게 이렇게 보여지다가, SD 바이오 센서는 크래프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좋아 보여요, 사실은 상대적으로 지금. 이상하게. 천운을 진짜 타고난 것 같아요, 일단 뭐, 추정 PER이 8.64배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난번보다. 8.64배고, 시가총액도 4조 5천억까지 가죠, 지금. 코스닥 4위. 아래 자료는 증권 신고서 나온 내용이랑 뭐 추정치랑 여차저차를 합쳐가지고 영업이랑 당기 수익을 한번 순이익을 계산을 해봤죠.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뭐 기사나 여러 자료를 취합해 보면은 올해 당기 수익이 한 1조 정도, 1조 한 2천억 정도 나올 거라고 지난번에 계산을 했었고요. 이 기준으로 적용 PER 시즌 6.38을 줘서 계산을 했을 때 지난번 영상을 보셨죠? 아시겠지만 7만 3천원 정도 나오죠, 기업 가치가. 근데 시즌 급등의 영향으로 적용 PER이 8.66이었는데 한8 정도, 보수적으로 8 정도만 주고요. 당기 순이익도 한 1조만 줘서 계산을 해봤죠. 1조 정도만. 1조 뭐 2천억까지 주는 거는 뭐 저도 좋겠지만은 뭐 일단 무리하게 계산해가지고 너무 계획을 높게 잡는 것보다는 보수적으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 기업 가치가 8조 정도 나오고요. 추정 주가가 77,000원, 78,000원 정도 나오죠. 증권사별 배정 현황 및 청약했을 때 경쟁률에 따라서 8,000주 청약 기준으로 잡았고요. 8,000주 청약하려면 증금이 약 2억 좀 넘게 필요하죠. 배정 금액은 뭐 400만, 4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뭐 60만 원 이렇게 잡았는데 경쟁률은 비례 경쟁률은 아마 이 정도 선에서 대략 나오겠죠. 참 레인지가 너무 크죠. 사실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번에는요. 뭐 돈이 뭐 경쟁률 워낙 시원한 풀청약 할 거다 들어온다 그럼 80조 들어온다 그렇게 딱 계산하면 되는데 80조나 100조 들어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80조에서 100조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공모 자체를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들어올지는 사실 예측이 불가능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레인지가 좀클 수밖에 없고요 일단 배정 금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배정 금액은 뭐, 어차피, 전체 금액으로 한 500만 원 배정받는다. 500만 원, 52,000원 기준 한 100주 정도 배정을 받는 거죠. 500만 원 정도 배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마이너스 20% 손익이 난다 그러면은 1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100만 원 정도 20%면은 1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당하는 거죠, 사실. 뭐, 그동안 먹은 것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뱉어낼 수 있겠다 생각하면은 청약을 과감하게 들어가는 방법이 또 필요한 것 같고요. 뭐, 안전빵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균등만 해가지고, 균등은 대략 한 4주에서 5주 정도. 이것도 뭐, 예상이니까 뭐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 정도만 받는다 그러면은 뭐 재미로 따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그렇게 크게 손해가 나는 정도가 아니니까요. 중복 청약도 가능하니까 가능한 배정을 많이 받고 싶은 분들은 가족 계좌 총 동원해서 받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리스크 관리죠. 이번에는 SD 바이오 센서 청약을 위해서 꼭 체크해야 될 5가지. 이 정도만 체크를 하면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시즌 주가를 체크해야 되죠. 지금 8만 원에서 9만 원대 형성되고 있는데, 이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지, 아니면 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시즌 주가를 보면서, 상장 후에 바이어 센서, 가격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공모가 7월, 8월, 7월 8일, 9일이 청약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공시되진 않겠지만은, 증권사나 관련 기관에서는 어떤 식이든지 다 확인을 할 겁니다. 회사에 전화를 한다든가, 회사 뭐 관계자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나오는 기사라든지, 혹시나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은 기사가 뜨겠죠? 보도자료를 내주겠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은,
두리뭉술 슬슬쩍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네. 그거는 뭐 사람의 욕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실적을 어떤 식으로든지 확인하는 방법.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수요의 즉 경쟁률이죠. 이분들이 이 실적을 확인하고 당연히 들어갈 테니까 이 경쟁률이 높다 그러면은 아, 2분기 실적이 좋구나, 잘 잡혔구나 이렇게 추론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럼으로써 공모가도 높게 나올 확률도 높고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또 줄어들겠죠. 하여튼 뭐 상대적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청약 경쟁률. 1일차, 2일차 경쟁률을 보고 시장 분위기 어떻게 들어가는지 사람들 어차피 뭐 상장일 날 주가는 어차피 인기투표 비슷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요. 네. 유통 가능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 구주주 물량이 좀 많긴 하지만 상장일 기간 하향 물량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사실 외국계 증권사 배정 물량이 없기 때문에 네. 유통 가능 물량 체크하는 게좀 수월해졌죠, 사실은. 근데 구주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감내할 수준으로 배정을 받아라. 네, 감내할 수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 500만 원 정도 뭐 분위기 위에 말한 분위기처럼 이런 분위기가 다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500만 원, 최대 500만 원 정도 배정을 받아서 한 마이너스 20% 100만 원까지 손절. 네, 손절이 나면 안 되겠죠. 네.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쓰니까 예, 어차피 넘기진 않을 거예요. 네, 어떤 식이든지 청약을 해서 들어가서 전 받을 거고요. 네. 위에 분위기가 적당히 흐른다면은 네, 이렇게 들어가서 받을 거고. 여러분들도 무조건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내할 수준, 그게 자기가 생각해놨던 이런 부분들이 내 네, 복합적으로 다 맞아 떨어질 때 들어가서 청약을 하는 거지. 뭐 누가 가니까 뭐 소팔러 개팔러 가는데 개팔러 가는데 아 소팔러 가는데 개 따라가는 거죠. 네. 네, 하여간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청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6월달은 뭐 청약이 굉장히 안 좋았죠. 저도 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느낌이요. 네. 일단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남은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뭐 공모가 밴드가 45,000원에서 52,000원이니까 이 밴드 안에서만 돌파하지 않고 이 밴드 안에서만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조금의 이익은 줄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뭐제 판단이니까는 뭐 굳이 제 판단을 꼭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제 느낌은 그래요. 하여튼 네. 제 생각은 이 밴드 안에만 들어오면은 들어가서 먹을 거는 분명히 발생한다.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요. 또 다른 뭐 다른 기사나 아니면 다른 정보, 2분기 실적 관련 내용이 또 올라온다 그러면은 네, 영상으로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